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5일 아침 방송도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명언은 인내.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우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스타니 스와프 제이 렉. 지식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무지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작 아시모프. 오늘 방송할 주제는 작년 2021년 12월 15일 날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관련해 가지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자료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목차가 뭐 1부터 2, 그다음에 부록이 있는데 2021년 주택시장 동향 및 진단,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관련해 가지고 저는 뭐 작년 2021년 주택시장 동향보다는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일단 좀 요약을 갖다가 일단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일단 요약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 주택시장 전망 파트 2,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 얼굴이 나오면 조금 보는데 좀 불편하니까 제 얼굴은 좀 이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급지수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공급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가격 상관계수를 갖다 보니까 지난 10년간의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주택 수급 지수 그리고 경제 성장률 금리 순으로 이제 이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주택 수급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 지수의 영향인 여기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금리가 이제 1.25로 1%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금리가 집값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이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지만, 금리는 자금 수요 공급의 바로미터로, 경기 호황기에는 총 수요 증가로 금리가 상승하지만, 주택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금리 상승이 곧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이거를 한 이틀 동안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수급지수가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매가 수도권에 비해서, 전국에 비해서 서울이 수급지수가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제 방송을 갖다가 끝까지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률과 금리와 주택 가격을 이렇게 표로 나타났는데 일단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수요 대비해서 공급 부족량이 전국에서 38만 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만 호, 서울 같은 경우에 14만 호가 이제 누적되어 있는데 일단은 많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일단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주택가격 예측 기관들이 연도별로 정확한 수요 증가분하고 공급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주택 수급지수 없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거시경제 변수로만, 이걸 집값을 갖다 예측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스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 수급지수로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70%도 안 됐습니다. 수급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공교롭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에 이런 것들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부족 누적분으로 해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주택 수급량 산정 방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전국의 주택 수요
증가량이 296만 호였는데 공급은 258만 호로 약 38만 호 공급 부족이 누적되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요 증가가 45만 호 대비 공급은 31만 호. 그 덕분에 이제 14만 호가 이제 공급 부족이 됐다. 이런 부분을 아시면 이제 내가 서울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텐데, 저는 왜 인서울을 갖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서울로 진입하게 되는 여러 가지로 누리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수도권이 수요 증가 108만 호 대비 공급은 99만 호로 9만 호가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주택 매매시장 수급지수를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링크라든지 아니면 이걸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할수 있으면 제가 유튜브 그 설명란에다가 이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수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만약에 내가 서울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수급지수를 갖다가 한번 눈여겨보시고 2022년도도 한번 전략을 갖다 한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내년에 이제 집값, 즉 다시 말해가지고 올해 2022년 집값이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으로 금년보다는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금년처럼 이렇게 상승을 갖다 많이 하진 않겠지만 상승세가 유지가 할것 같다. 매매는 2.5%, 전세는 3.5%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 주택가격 예측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금리, 그리고 경계 변수, 주택 수급 지수를 고려해 가지고 아래 보신 것처럼 전망 모형을 통해 가지고 내년 주택 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제 매매 가격은 전국 2.5%, 그다음에 전세 가격은 3.5%라고 이제 상승을 할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보다는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일단은 좀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매매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사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주택 가격을 갖다 예측한 표를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면 주산연에서도 이렇게 연구했던 보고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이해를 갖다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이 아마 가장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는 전국 2.5%로 했지만 제가 이 주산연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인천이라든지 대구 일부 공급 과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판단했을 때 상승을 할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매매 시장을 갖다 먼저 살펴보면, 매매 시장은 주택 가격 및 구입 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 지역 그리고 대구 등 지방 가격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월세 시장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이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매매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올한 해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런 추세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과 경기 일부 지방 광역시가 상승폭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22년 주택가격 전망을 갖다가 표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자료를 뭐 캡처를 갖다가 하셔도 좋습니다. 네. 해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월부터 10월까지, 10월까지 그리고 연간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11월, 12월하고 12월은 포함을 안 시켰네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 실패 원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24번의
24번이 아니라 25번에서 26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주택시장 안정이 실패한 원인은 주택시장 수요하고 공급량 판단 오류, 그리고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됐고요.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됐는데,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갖다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전문가가 정책을 갖다가 입안을 하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듯하고요. 그 세부적으로 이제 수요 증가 판단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오히려 7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확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런 부분 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실제 공급량, 공급 물량 판단 오류.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공급 물량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주산형에서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규제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인허가를 받고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은 물량의 차이가 커서 인허가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공급 물량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좀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는 분양 물량을 그리고 기타 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류했다,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 택지 부족 문제. 문재인 정부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택지 공급을 갖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택지 개발을 중단을 갖다 표명했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번복했죠. 공공택지 부족 문제를 갖다가 도외시하다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택지 지정에 착수했으나 3기 신도시는 민원과 환경 문제 등으로 빨라야 2023년 말부터 택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나 이런 택지 사용 3기 신도시가 말 그대로 지금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도 이런 공공택지에 관련해가지고 택지 소요량이 50%를 차지하는 공공택지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 이제 정권 후반기에 심각한 택지 문제, 택지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별로 연평균 택지 지정과 택지 공급이 있는데 택지 지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택지 공급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는 정말 많이 택지 공급을 했는데 보시면 박근혜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적죠. 이런 부분. 택지 지정은 더 적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택지 지정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택지 지정을 하고 택지 공급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회 문제도 다르지 않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요.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가지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서민의 기본 재산이자 거주 공간이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뭐 정말 주산연을 정말 박수를 갖다 제가 보내는 건데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요약을 갖다 좀 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갖다가 제가 해보면, 마무리를 갖다가 오늘 방송을 갖다 드리는데,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게 처음에 받아들여지질 않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눈여겨보는 거는 이 주산연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수급지수입니다. 이 수급지수. 이 수급지수가 이 정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급지수에서 관련해가지고 많은 또 연구가 또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과 금리와 주택가격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제 기준금리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또 주택가격이 또 막 내려간다라고 또 현 여러가지 또 전문가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팩트를 갖다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주택 공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 만약에 빨리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해 가지고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공급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공급을 갖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게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 5일, 아니 주 7일 계속 일을 해 가지고 2년 만에 아파트를 뚝딱뚝딱 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아파트를 2년 만에 못 지어요. 그래서 지금 택지가 지정되어 있어도 3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급 부족을 한 부분을 다음 정부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좀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주산연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실패 원인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첫 번째 수요 증가 판단 오류 정말 이 수요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 집을 안 샀는데 지금 20, 30대가 집을 삽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 인구 감소론이라든지 주택 보급률이 100% 도달했겠다는 이런 근거로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로 지금 다주택자들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뭐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넘어가는데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갈아타기를 못하는 분들. 그리고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갖다 사람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아니라 120% 충분히 주택보급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집값을 갖다가 안정을 갖다 할 수 있다. 라는 이 수요증가 판단 오류라든지 두 번째로 실제 공급 물량의 이런 판단 오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분양 물량의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분양 물량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0년도에 138%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실제 공급 물량을 제대로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공공택지. 물론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1기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구도심 및 재개발이라든지 뭐 리모델링이 안 된다,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하면 4기 신도시까지도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유가 우리는 새 아파트, 새 거를 갖다가 살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런 주택의 니즈, 그 수요의 니즈를 갖다가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말 귀담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 이런 택지 관련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택지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끝으로 정말 이 서민의 기본 재산이자 거주 공간의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대해서 장애를 초래하는 이런 과도한 규제라든지 징벌적 세제는 정말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 드렸지만 감사스마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택시장 안정이라든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 다시 해서 원활하게 전세라든지 월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시 시장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양도세 뭐 면제라는 게 아니라 기본세율로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양도세 완화라는 그런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주택을 갖다가 주택 시장을 갖다가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주사년에서 2022년 주택 시장 전망 핵심 키포인트를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2022년 주택시장 전망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못했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이고요. 또 토요일인데 1월 달도 이제 시작한 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입니다. 감자스마일도 1월 달에 계획했던 거 저는 이제 또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운동을 갖다 시작을 했는데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 좀 해주시고요. 또 감자스마일이 아침 방송을 갖다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